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즈라는 인트로곡인데요. 베이비몬스터가 앞으로 세상에 퍼져나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인트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CC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장르는 힙합, 배럽이 좀 밝고 건전하고 건강했다면 CC는 지금까지 또 선보이지 않았던 좀 다크한 컨셉이 좀 추가된 것 같아요. 후렴구는 좀 강력해요. 그냥 흥흥을 많이 따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무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중독성이 강한 음악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곡은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을 만한 곡인데요. 아이언 양이 Dangerously를 불렀던 찰리 푸스, 아티스트 찰리 푸스가 베이비몬스터한테 곡을 선물을 했습니다. Like That이라는 곡인데요. 뭐 저 역시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베이비몬스터도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실까 기대하셔도 좋은 곡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곡은 Stuck in the Middle의 7인 버전이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5번 트랙도 마찬가지로 7인 버전의 배럽이 수록되게 되었습니다. 6번 곡은 저희가 Last Evaluation 마지막에 선공개해드렸던 Dream을 수록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Stuck in the Middle 리믹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경쾌하고 신나는 곡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비몬스터의 정식 데뷔는 미니 앨범으로 봤어요. 4월 1일 날 앨범을 발표하면서 방송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벤트,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명 완전체의 첫 활동입니다. 팬 여러분들도 더 큰 소리로 베이비몬스터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